네, 이번에는 인삼의 성분 양리 1편으로서 사포닌의 구조와 양리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삼 사포닌이란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포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천연물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포닌이란 말은 라틴어로 비누란 뜻입니다. 비누. 자, 영어에서 비누는 소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비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천연물들의 특징은 비누처럼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이 사포닌이 들어가 있는 인삼이나 홍삼이나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물로 끓이거나 추출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거품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고 계면활성 작용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포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활성으로는 이제 가래를 삭히는 작용이 있다. 이거 거담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에서 어떤 약을 선전, 생약제 약을 선전하면서 뭐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그 광고 문구를 아마 기억이 나시는 어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그 도라지의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주로 이 기관지 가래를 삭히는 걸 거담작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효능을 이 사포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용혈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피를 녹인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의약품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항혈전작용으로서의 생리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삼이나 홍삼 여러분들이 그 항혈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사들의 지시가 있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스피린, 프로텍트 같은 것을 우리가 복용할 때, 그렇죠? 주의하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또는 수술 전후에서 뭐 2주일인가 이내에는 인삼을 섭취하지 마라라는 권고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용혈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강장작용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강장작용 얘기했고 제가 후미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독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물고기들한테는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천연물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포닌이 들어있는 식물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개울에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직접 안 해봤더라도,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한테는 독이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약이 되지만, 물고기한테는 독이 된다.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포닌에는, 천연물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포닌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지만, 트리테르펜 계열의 사포닌. 이것이 인삼 사포닌이 바로 이런 트리테르펜계 사포닌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계 사포닌. 이런 사포닌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계 사포닌 대표적인 게마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약으로는 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약의 성분을 가지고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또 합성하기도 합니다. 공업적으로는. 자, 그래서 사포닌이 이렇게 트리테르펜계 사포닌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이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는 트리테르펜은 기본 구조가 탄소 30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소프렌 탄소 5개짜리가 6개 결합해서 5, 6, 2, 30. 30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부신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포닌이. 그런데 이것은 탄소가 30개가 아닙니다.
요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터르펜은 이소프렌이 6개가 결합을 해서 형성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테로이드는 물론 전구 물질들은 같지만 30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적으로는 좀 구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삼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왜 진세노사이드라고 할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삼의 학명, 즉 학술적인 명칭은 판악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이 판악스 진생이라고 하는 학명은 판악스는 식물 분류학에서 속명에 해당이 되고 진생은 종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C.A. 마이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인삼을 학계에 보고한 명명자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천연물의 세계에서는 학명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림체로 써야 됩니다. 그걸 이태릭체라고 합니다. 이태릭체로 써야 된다. 그리고 속명인 판악스 같은 속명은 대문자로 쓴다. 맨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진생이라고 하는 종명은 소문자로 그냥 쓴다. 이것이 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든가 또는 어떤 기고문을 쓴다 하더라도 이 학명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이 룰을 지켜서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C.A. 마이어라고 하는 저 명명자는 지금 이태릭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써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빼서 써도 됩니다. 저 마이어란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극동지방으로 진출하면서 이 서구 과학 문명을 가지고 진출하면서 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특산 식물인 인삼을 서구 사회에 소개하면서 이분이 판악스 진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판악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물론 그리스어가 근간이 된다고 합니다. 판과 아코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모든 걸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판, 모든 것, 아코스, 치유라는 말을 합성해서 파낙스라는 속명을 붙였습니다. 즉, 이 파낙스는 만병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생은 인삼을 진생이라고 러시아 사람이 보고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인이 보고했으면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금 더 일찍 개발을 했더라면 우리의 특산품을 우리가 보고했을 때는 판악스 인삼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 연해주 지방에 오면서 한족들이 런생이라고 발음하는 이런 중국어의 발음 방식이 차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어 씨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진생이라고 하는 학명의 종명과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는 배당체라고 하는 천연물 화학에서 나오는 천문 용어입니다. 이거 요것의 합성어입니다. 자, 배당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천연물 유기화학 구조에 당이 결합되어 있다. 당이 뭐냐? 포도당 같은 거, 그죠? 람노스. 자일로스 이런 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배당체라고 한다. 우리말로 배당체라고 하지만 이것을 영어로는 글리코사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진생과 글리코사이드를 합성해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삼사포닌의 명칭이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진세노사이드를 분리한 이들이 이와 같은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인삼사포닌을 연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동경대학의 시바다 그룹, 약대의 시바다 그룹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러시아의 과학자들도 블랙만이라든가 연구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 화학 구조를 정확하게 기기 분석에 의해서 NMR이나 MES에 의해서 정확하게 화학 구조를 동종한 사람들은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는 일본과 역사적인 애증 관계가 많이 있죠. 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들이 우리보다는 한 100년 이상을 개화를 일찍 하면서
서구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특산품인 이 우리가 종주국인 인삼의 성분마저도 이네들이 먼저 1960년대에 이미 다 이것을 업적을 이뤄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은 그렇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뭐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중공업 입국으로 나가는 그런 시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학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을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못했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대학에 있는 기자재나 실험 기자재나 재료 이런 것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정열만이 이러한 업적을 다시 그죠? 우리가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사포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인삼을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 전문적인 얘기를 공부 안 하고 무슨 전문가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천연용물 화학적으로 뭐 대학원이나 가야 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지만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삼사포닌은 트리터르펜계 사포닌 중에서 단말한 계에 속합니다. 단말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 중에 프로토판학사 디올 그룹과 프로토판학사 트리올 그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구조, 이것이 프로토판학사 디올 그룹이고 이것이 프로토판학사 트리올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 이 3번에 당이 결합할 수 있는 수상기와 그렇죠? 여기 12번에 수상기가 결합된 두 군데의 단말한 구조에 이 사환성 단말한 골격, 아 이거 말이 잘 안 됩니다. 단말한 골격에 3번과 12번에 그렇죠? 수상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두 군데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디올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판학사 디올 또는 뭐 다이올이라고 발음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두 군데. 그러나 트리올은 세 군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을 배웠어요. 모노 하나, 디 두 개, 트리 세 개. 그렇죠? 네 개는 뭡니까? 테트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3번과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3번과 6번과 12번. 이렇게 세 군데의 수상기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이걸 트리올 그룹이라 그럽니다. 아 그럼 고 선생님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걸 왜 굳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왜 그러냐면요. 이 구조가 간단한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양리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의 양리학자 중에 사이토 선생이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디올 그룹의 성분들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트리올 그룹의 성분 중에 알지완과 같은 성분들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삼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과 흥분하는 성분이 공존한다.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억제하는 성분인 디올계 사포닌이 약 두 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삼은 흥분적이기보다는 억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오레안계 계통의 사포닌이 있는데 요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이 다섯 개입니다. 펜타사이클릭합니다. 자, 단말한 그룹은 이렇게 환이 네 개니까 테트라사이클릭하죠. 그러나 이 오레안한 타입은 이렇게 환이 다섯 개, 펜타사이클릭한 오환성인 구조를 갖는데
자, 인삼 사포닌 중에는 딱한 가지 성분만이 오레아난 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마란 그룹의 트리테드펜 성분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프로토판학사 디올 그룹의 사포닌은 배당체. 이제 배당체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유기화 구조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3번의 당이 결합되어 있고 20번에 이렇게 당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RB1이라고 하는 성분은 포도당이 3번에 2개, 20번에 2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가. 자, 이와 같이 배당체의 형태인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성분명을 썼습니다. 진세노사이드 RB1, RA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분만 제가 거론했습니다. RB1, RB2, RC, RD, 여기까지. 그럼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뭐냐 하면, 증숙을 하면 이걸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성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당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유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RB1에서 홍삼을 찔때요 20번에 결합된 당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없죠? 여기 글루코스 두 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RG3도 여기 20번의 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RB1이 찌는 과정에서 20번의 당이 떨어져서 RG3가 됐다. 그러면 이걸 홍삼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홍삼 특유 성분이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홍삼 특유 성분과 컴파운드 K는 어떤 경우냐? RH2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발효할 때 생기는 성분들입니다. 자, 발효라고 하는 것은 생물 전환에 의해서 화학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RB1 같은 성분이 3번의 당이 유리되고 두개다 20번에서 글루코스 하나만 떨어지고 요 단말한 디올 그룹에 여기 글루코스가 딱 하나만 남아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 요것을 컴파운드 K라고 합니다. 요것은 발효할 때 산생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인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효소가스분해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효소가스분해에 의해 가지고 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떨어진 당에 대해서는 그 미생물들의 먹이가 될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벽의 세포를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유동하고 있는 성분들은 이와 같이 컴파운드 K와 같은 이런 프로사포게닌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포게닌이라 하면 전문적인 얘기지만 사포닌 배당체. 이 배당체 성분에서 당이 일부 떨어진, 일부 떨어진. 여기서는 20번에서 당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성분. 그런 것을 완전히 떨어지면 사포게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사포닌은 완전히 당이 떨어지면 사포게닌이지만 당의 일부만 떨어지고 일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프로사포게닌이라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삼 특이 성분인 RG3, RG5, RK1, RH2, 컴파운드 K, 컴파운드 K는 물론 발효홍삼에 존재합니다. 홍삼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걸 프로사포게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올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올 그룹도 보다시피 RG1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RE, RF, RG1이 대표적인 배당체고 당이 떨어지면 RG2, RG6, RH1, RH4, F1, F4 같은 성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사포게닌 성분이다. 다른 말로 홍삼 특유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흑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기 때문에 흑삼에도 이런 성분은 존재를 합니다. 흑삼도 어차피 홍삼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한 번, 두번 찌는 거 홍삼이라 그러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여러 번 찌는 것을 흑삼이라고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찔 때마다 색이 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벤조피렌 같은 것이 산생이 안 되도록 건조할 때 온도를 60도 이하로 건조하라고 이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래야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는 좋은 흑삼유를 생산할 수가 있고 현대 산업계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레아난 타임은 RO라는 배당체 성분만 존재, 한 종류만 존재합니다. 이걸 RO라고 읽어야지 R빵, R제로 이렇게 R0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오레아난 타입이니까 RO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포닌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면 항염작용입니다. Anti-inflammatory effect죠. 자, 이 항염작용의 메커니즘을 보면 사이토카인 억제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사기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마크로파지에서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우리는 폐렴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약한 젊은이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 사이토카인 종류는 대개 인터루킨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전문적인 메디컬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제해 줌으로써 항염작용을 갖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면역작용을 억제하는 거니까 면역 억제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포닌이 그렇습니다. 인삼 사포닌은. 그러면 아이 고선생 아니 저기 인삼은 면역 증진 작용이 있더라고 뭐 홍삼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무슨 면역 억제 얘기를 해? 사포닌은 면역 억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사포닌 성분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내가 다음 화면에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당체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폴리사카라이드는 면역 증진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두드리고,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도 그냥 잡아먹고 하는 이런 작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것은 비사포닌 계열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포닌은 이런 면역 억제적이면서 사이토카인 억제를 통해서 염증을 강력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 향후 우리 노인들이 자꾸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 대퇴골 골절도 되고 하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염증 반응에 의한 것이다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런 염증은 산화적 스트레스 이런 거죠. 그렇죠? 과로, 과음, 그죠? 노화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신물질 개발도 바로 이 사포닌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약이다. 다음으로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건데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저 말은 암세포를 자기 사멸하도록 한다. 암이 저기 자살하도록 한다는 거죠. 무엇이? 인삼사포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세노사이드가 그렇다. 이게서 홍삼 특유 성분인 RG3 같은 성분이 이것이 SCI 논문으로도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거, 그렇죠.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확 뻗쳐나가면서 이렇게 전이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이 경우도 홍삼 특이 성분인 RG3를 통해서 이런 활성이 있다는 것은 국제학술 논문에 이미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이 의약품의 세계로 끌고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으로까지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앞으로 항암 보조제 신약으로 충분히 우리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양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비사포닌,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다당체 그룹은 T세리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 킬러 세포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면역 증진을 통한 암세포 제어는 비사포닌 그룹이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포닌 그룹은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고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도록 막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 개선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특히 기억력 증진이라든가 네 뇌신경세포를 재생하고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일부 파킨슨과 관련된 논문도 상당 부분 논문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룹은 진세노사이드 R2라는 성분을 가지고 SCI 논문을 다수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R2라고 하는 것은 인삼 뿌리에도 있지만 인삼 열매에도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인삼 꽃봉오리에도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을 우리는 지금은 거의 화장품 소재 외에는 다 폐기되고 있지만 이게 폐기되는 것도 문제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천연물들이 그냥 무단 방류되는 것도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인류 건강에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특히 인삼 열매나 인삼 꽃봉오리에 다량으로 들어있고 잎에도 많이 들어있는 R2라는 성분이 특별히 인지기능 개선에 또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그룹이 논문을 쓴 바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개선은 인삼 사포닌, 특히 단발한 그룹의 사포닌들의 다수가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항당뇨 작용인데요. 이것은 혈당 강화 작용이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임상 시험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당화 혈색소 저하 작용만큼은 상당히 의미 있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 그룹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성지방 저하작용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2형 당뇨, 우리가 당뇨는 두 가지 타입으로 볼때 1형 당뇨는 우리가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하더라도 인슐린, 그죠? 인슐린이 자기 활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몸 안의 환경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복부 비만과 더불어서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중성지방 저하작용, 특히 콜레스테롤 저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항당뇨에 대한 신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간 기능 개선 작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신농 본초경에서도 제가 명목이라는 효능 속에서 설명도 했었고, 과거의 본초소에도 이런 효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급성 간염 실험 모델 같은 경우에 동물 실험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효능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도 발효 산물인 컴파운드 K를 가지고 이 급성 간염에 대한 논문을 SCI 논문으로 쓴 바가 있죠. 컴파운드 K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다수 진세노사이드가 논문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아직도 기능성도 보고받지 못하고 신약으로도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학자들이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성기능 개선 작용인데요. 이 경우도 논문을 통해서 특히 홍삼 특이 성분인 RG3 같은 성분이 이게 음경 내에 혈관을 확장시켜줌으로 해서 혈류량을 증대시키고 발기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홍삼 X레벨에서는 또 성기능 개선 작용에 대한 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논문이 다수 나간 바가 있습니다. 비뇨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분명히 효과적이다는 것은 의과대학에서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추신경 억제나 흥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올그룹의 사포닌은 억제적이고 트리올그룹의 사포닌은 흥분적이다. 단, 디올그룹이 고려인삼의 경우는 약두배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분적이기보단 억제적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특히 인삼에도 잔뿌리, 수염뿌리 쪽, 그걸 미삼이라고 합니다. 이 미삼에는 더군다나 홍미삼 같은 경우는 디올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물론 미삼의 사포닌 함량이 건 3배 이상 많이 들어있죠. 그럼 사포닌에 관한 한 미삼, 그것은 사포닌의 부구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려인삼의 승혈작용의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서지학적으로 보더라도 미삼은 차가운 약성이 있어서 승혈작용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추신경 억제를 하는 디올겟사포닌의 함량이 높게 간다는 것은 승혈작용의 그저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올겟사포닌이 갖는 내가 서두에 말한 당뇨라든가 인지 기능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효능들, 항암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그러면 안정신이라는 효능은 바로 이 디올겟사포닌이 가지고 있는 약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불안한 걸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자게 한다. 디올겟사포닌이죠. 반면에 피로를 개선한다. 우리가 피로회복작용이 있다고 하면, 안티퍼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트리올겟 사포닌의 약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지완과 같은 성분입니다. 제가 인삼 성분할 때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인삼에서 지표물질은 알비완이라고 하는 디올그룹과 트리올그룹의 알지완이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홍삼에서는 RG3라고 하는 디올겟 사포닌이 하나 추가돼서 지표물질로 잡고 있죠. 물론 품질 관리를 할때 필요한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삼의 메인 컴포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삼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과 흥분하는 성분이 공존한다. 그러나 비율은 억제하는 성분이 두배 정도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개선 작용이 보고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홍삼 특이 성분 중에 진세노사이드 RH1과 같은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알레르기에 효능이 있고, 또 앞으로 아토피에 대한 그런 개선 효능이 더불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미 보고도 되어 있지만 더 연구가 되어짐으로 해서 인삼의 기능성을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전통의학을 하는 분들은 알레르기는 열성질환인데 어찌해서 따뜻한 인삼에서 그런 성분이 알레르기 효능이 있다는 소리를 망발을 하느냐라고 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삼은 다 인삼이 아니고 인삼도 부위에 따라서 한의서에도 몸통은 따뜻하고 잔뿌리는 차갑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양삼은 차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캔 바로 생삼은 또 차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전부 온성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본 추학을 제대로 공부 안 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삼도 부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성질환에 또는 승열을 가라앉히도록 할수 있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미삼 같은 경우에 청나라 때 본초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알레르기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인삼사포닌 중에 일부는 분명히 그런 활성이 SOCI 논문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열이 받칩니다. 그죠?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서는 서로 논쟁도 할수 있고 디스커스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주장하는 게100%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고 교수도 자기 주장이 많은 그런 팔자니까 그러니까 또 교수도 해지 안 한다는 생각도 들고 학자가 자기 분명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학문적인 그렇죠? 그 주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더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 인삼사포닌의 구조와 양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20, 30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빨랐네요. 죄송하고요. 너무 빨랐다면은 동영상 한번 다시 리피트 해가면서 전문성을 배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인삼을 지키기 위하고 종주국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